아이들이 편식하는 원초적인 이유가 있나요? 왜 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른들은 편식 안 하잖아요. 왜 편식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그래요. 왜 아이들은 편식하는 겁니까? 이게 얘기하자면 긴데요. 일단 우리 지금 직립보행을 하는 지금 현생 인류, 우리가 지금 현생 인류거든요. 이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일명 크로마뇽인이라고 하죠.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추정컨대 지구상에 살았던 게 6, 7만 년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되거든요.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이들이. 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지? 그렇죠. 천재지변도 있죠. 그때는 경작을 못했어요.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기근, 굶어 죽고요. 많은 질병. 맹수의 공격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네, 먹으면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한 사람이 있고 좀 보통인 사람이고 또 약한 사람이고 아무거나 주워먹는 사람들. 땅에 떨어진 것도 막 주워먹는 사람들. 네, 그래서 뭐 담배, 술 막 이런 것도 막 주워먹는 거죠. 몸이 안 좋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것들, 특히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이것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불안이 좀 높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음식은 들어가면 끝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토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못 받아들인 거는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어서 내가 안전하지 않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이런 것들을 네오푸드포비아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오포비아인데 푸드에 대한 네오포비아라는 거. 네오라는 거는 뉴라는 표현이고 포비아라는 건 두려움이라는 건데 푸드에 대한 네오포비아. 새로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새로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강제로 먹이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어느 나라는 원숭이 해골 요리가 특이인 경우도 있지만 드셔보셨습니까? 원숭이 해골 요리? 그러면 원숭이 해골 요리를 차려놓고 먹으라고요. 먹으라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 맛있게 만들었는데 드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굉장히 거슬리고 이걸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하는 것처럼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게 성질이 까다로워서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먹었을 때 내가 안전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그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아이한테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너무나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오푸드포비아. 그러면 이거를 푸드 네오포비아. 네오포비아. 푸드 네오포비아. 네. 그렇다면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쳤을 때 모든 아이들이 다 갖고 있는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아무나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고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기본 방어 기제예요. 근데 그것이 훨씬 심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건데 물론 기본 전제는 어떤 음식이든 몸에 좋은 거는 골고루 잘 먹는 게 좋은 거죠. 그쵸.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애들을 다룰 때 자꾸 어떻게 보면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라는 기준을 자꾸 대니까 이 아이는 먹고 안 먹고 나는 이 음식을 좋아해 싫어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그렇죠. 이걸 먹었을 때 내가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아주 본능적인 두려움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부모가 모르면 사실 골고루 먹이려고 하는 부모, 어른의 기본 자세는 아이를 아끼는 자세에서 출발을 하는 거지만 맞아요. 사실 그 과정이 조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저는 애들한테 억지로 먹이는 게 조금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어떨 땐 들어요.